선발투수 나와서 좋은 경기 펼쳤습니다. 박빈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기를 좀 실감해요 요즘에? 아니요. 아 인기 실감이 안 돼요? 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박빈 선수의 인기가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경기 소감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 때 답답해 보였을 것 같은데 좀 시원시원하게 못 던지게 해서 좀 죄송하고 다음 경기는 더 과감 또 좀 더 시원하게 던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었던 거예요 본인 스스로. 초반에 수비진이 조금 도와주지 못해서 흔들렸던 것 같은데 어땠어요? 아니 수비 형들이 계속 도와줬어요. 근데 제가 계속 혼자만의 싸움을 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머릿속에 좀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요. 박빈 선수가 이제 경기 수를 더 할수록 그리고 또 전에 양희 선수가 타팀에 갔다가 잠깐 돌아왔을 때 곽빈 선수가 가장 기대된다는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의지 형이 뭐 좀 많이 이야기해줘요. 제 어머니 같은 존재여서. 어머니 같은 존재. 네. 항상 이제 절 자신감도 많이 주시고 네, 좋은 경기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그래요. 양희지 선수가 어머니 같은 양희 선수 곽빈 선수에게 하는 칭찬은 어떤 거예요? 칭찬이요? 일단 오늘은 칭찬을 못 들었고요. 저번 경기는 그냥 정말 많이 발전했다 그러고 네, 항상 네, 자신감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같은 양희 선수와 또 좋은 호흡 맞춰서 네, 승리도 많이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팬분들이 곽빈 선수 피칭하고 내려올 때 또 많은 박수도 보내주시고 사실은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계세요. 유니폼 들고 계신 분들 보이죠 지금 눈앞에? 네. 두 개밖에 없네요. 네. 잘 좀 들어주세요.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그래요. 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토 타임이 있으니까 포즈 하나 아무거나 취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즈? V 고맙습니다. 곽빈 선수였습니다. 팬분들이 이 양찬열 응원가 요즘 엄청 신나게 응원하세요. 진짜 그냥 이렇게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응원하거든요. 양찬열 선수 오늘 4타수 4안타에 전타석 출루 2타점의 주인공입니다. 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외야수 양찬열입니다. 양찬열 선수가 오늘 진짜 좋은 경기 펼쳐줘가지고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본인 경기 소감은 어때요? 저도 오늘 잘해가지고 잠실에서 이 단상에 올라온 게 처음인데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예상컨대 올해 자주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찬열 선수가 이제 전에 올라오지 않았을 때 또 올라와서 또 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일단 최근에 양찬열 선수의 잘하는 점 본인이 스스로 좀 이게 드디어 내가 나왔다 뭐 하는 점들이 있어요? 안타요. 안타? 내가 이제 안타 잘 치는 타자로 지금 활약하고 있다. 그래요. 특별히 준비한 거 있어요? 요거 좀 이번 시즌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특훈을 좀 했다. 아무래도 제 강점이 타격인 부분 쪽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수비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불안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수비는 조금 편안하게 하려고 했고 이제 타격적인 부분을 좀 더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두산 베어스가 이제 시원시원하게 타점을 좀 올리고 좀 찬스에 좀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양찬열 선수가 뒤쪽에서 그걸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팬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양찬열 선수의 응원가에 맞춰서 또 많은 팬분들이 즐겁게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팬분들께 바라는 점? 앞으로도
두산 베어스 그리고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은 양찬열 선수의 유니폼이 많이 보일 수 있게 팬분들이 양찬열 선수 유니폼에 사인도 많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인 요즘 요청 많이 받아요? 네,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사인 많이 해주시고 팬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양찬열 선수의 마음을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팬분들께 감사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베어스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포토타임 양찬열 선수는 어떤 포즈를 취할지 팬분들을 바라보고 준비한 거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미소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소 하나, 둘, 그렇게 하란 미소! 고맙습니다! 양찬열 선수였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제 시즌 개막해서 이제 처음으로 다섯 경기만에 볼넷 없는 피칭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제구가 잘 돼서 좋아서 이거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이제 더 연습하고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훈련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신경을 써서 마운드 위에 시합 나왔을 때도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4타수 모았다. 4타수 모았다. 활약이 없어. 승리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팀원 덕분에 이런 세이버도 있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앞주자를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막 강했고 그런 생각하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팀이 승리해서 너무 좋지만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많이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일단 답답했는데 이겨서 너무 좋아요. 뽀볼이 너무 많았어요. 카운트도 유리하게 가지도 못하고 그냥 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경기를 다음부터 보여줄 테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응원해 주시고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일 순 없어도 응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야, 역시. 와, 진짜 오해, 딴 걸 너한테 하니까. 소중한 형, 믿었다. 형, 솔직히 불안하게 봤어요, 안 봤어? 불안하게 봤죠? 와, 이. 안 들을게. Una palabra sobre el juego hoy. Wow, what a win. 어머, 엄청난 승리였다. Hey, Nathan. 낮잠 잘 시간입니다. 일단 저희 팀이 이겨서 기쁘고요. 제가 잘해서 기쁩니다. 아무래도 오버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자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늦게까지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같이 승리 기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